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황금 꿀꼬리 패키지가 나왔어요. 예, 지금 상점에 뭐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3월에 패키지도 나왔고, 2월에 패키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황금 꿀꼬리 패키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김득한이도 캐시 충전을 해가지고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5만원을 충전할게요. 제가 왜 5만원 충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5만원 충전했죠? 자, 5만원 충전했는데, 이 김태칸이가 왜 5만원을 충전했을까? 채팅에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나눔이라고. 와. 자! 봉천 피바다님! 맞추셨네요. 예. 카트 아이디 주세요. 하나 보내드릴게요. 봉천 피바다님, 근데 이거 없죠? 한고 조연 아이디. 여기로 보낼게요. 자, 바로 선물을 한고 조연 누님께 일단 첫 번째 당첨 축하드립니다. 바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황고 조연우님 축하드리고요. 자, 됐죠? 보내드렸고, 이제 나머지 제거 사고 남, 어! 일단 제가 이벤트로 한 분 드린 거 조연우님 계정으로,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정은 못 사고 선물 드렸는데 잘 받으셨네요. 일단 황금 꿀꼬리 그 패키지를 사시면요, 아이템을 세 가지를 줘요. 첫 번째 황금 꿀꼬리 이거 부스터를, 돼지 부스터로 빙빙해주고, 대망 닥탈 강시 아이템을 절대 방어, 배틀모드에서 필살기 슬롯이 두 개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캐릭터 황금 꿀꼬리 배치입니다. 개인전 완주시 RP 루치 150, 팀전 승리시 RP 루치 120%. 황금 꿀꼬리 패스는 일정 확률로 미사일 아이템 방어인데 착용시 추가 RP 랜덤 보너스 2% 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한국카트의 황금 꿀꿀입니다. 조금 틀리네요, 중카랑은. 중카의 황금 꿀꿀이랑은 조금 색깔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머리띠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맞지? 귀엽다 근데. 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꿀이 돼지 카트 타고 한번 1등 도전해본다. 아, 이게 한 번밖에 살 수 있는지 몰랐네요. 와, 1등 각인데 이거? 야, 근데 형들, 중카는 한국 꿀꼬리가 별로였거든요? 근데 한카는 왜 이렇게 나름 빠른 거 아니야? 아, 괜찮은데, 한카는. 중카보단 나. 아, 중카보단 빠른 거 같아, 역시. 중카 때는 엄청 안 좋았거든요? 왜 이렇게. 개귀여워. 아, 나 이거 산다, 이거. 괜찮네. 탈만하다. 아, 진짜 탈만해. 중카보다는 확실히 탈만하네. 중카 때는 진짜 별로였어요. 진짜 이뻐서 내가 샀지. 리뷰할 겸 이뻐서 샀는데, 황카는 꿀꿀이 돼지 뭐야? 킥킥거리네요. 아, 진짜 좋은데요, 여러분들? 중카보단 좋아요, 일단. 중카보단, 확실히. 달려봅시다. 이 보스방에서 한번 달려봐야 돼요, 좀. 그래도 좀 잘 달리시는 분들 방에서 돼지 끼고 달려봐야지 확실히 성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는 확실히 별로고요. 아이템에서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몸싸움 무서워. 날라갔어. 아, 나 이거 파츠 좀 잘 박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거 참. 파츠. 몸싸움 개쩐다, 이거. 역시 돼지 같으네요.
날라가. 와, 뭐야, 몸싸움 날라가 봐. 와. 돼지카트 맞네, 역시. 막 날라가는데? 나 막자지 마세요, 장군님. 여기 막자 모드가 아닙니다. 보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관. 보관하면 일단 좋아. 형들, 우리 앞전에, 중카에서 데지엑스 그 아이템전 찍었잖아요. 스피드를 좀 달려봅시다. 궁금해요. 보관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그때 중카 했을 때는 돼지가 못 따라갔어요. 인들 빡겜 좀요. 아니, 진짜 틀려, 이게. 확실히, 중카보다 확실히 빨라, 진짜. 야, 이거 한 칸 따라가진다, 돼지 타고. 아, 나 이거 파츠, 씨, 만든다, 이거. 방금. 아이, 중카는 안 따라가졌어, 이 정도로. 아, 빠르네, 확실히. 막 짜지 마세요. 나무님 막 짜지 말라고 그래, 이거. 나 지금 이제 차 타봐야 돼. 제발, 방해 좀 하지 마. 아, 방해 좀 하지 말라니까. 아, 차 괜찮다, 이거. 왜냐면은 중카에는 진짜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중카는 별로였어요, 솔직히. 차가 중카는 차가 별로였는데 폭동률이 괜찮아요. 길이 이상인데 이거. 와, 이 정도면 길이 이상이다. 파츠 박으면은 일반 파츠니까. 어디네. 아이고야, 까비. 재밌다, 이거. 아, 파츠만 하고 있다, 근데. 와, 그때 중간에서는 제가 돼지 타고 40몇 초만 나갔던 걸로 기억나. 이 싸움 해보자, 그래. 이게 중카보다 확실히 한카의 황금 돼지 X가 좋아요. 진짜 타보니까 틀리네요. 저는 중카도 타봐서 중카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겁내 느렸었는데 한카는 빠르게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타볼만해 스피드에서도. 근데 몸싸움 무섭겠다, 막, 돼지가 옆에서 오면. 귀여워. 와, 야, 중간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박이다. 지금 따라간다고? 그때는 안 따라가셨어요, 진짜. 초보방인데도.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좀 갑시다. 1등 하고 싶어, 나. 1등 잡을 고얌. 1등 잡는다, 형들. 베지엑스로 1등 간다. 베지가 조금 좋은 건 뭐냐면, 몸싸움이 세고요. 게이지가 좀 잘 차는 것 같아요, 지금. 파츠가 없는데도. 기본 파츠인데도 게이지가 잘 차네요. 근데 하나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너무 컨트롤이 힘들어. 뭔가 무거워, 그러니까. 고기가 잘 안 움직여. 핸들이 파츠가 없어서 그런가? 아, 이 게임이. 일단 힘드네요. 여러분들, 제가 황금돼지 X 사가지고 제 계정에 지금 제 계정에 살라다가 이벤트로 한 대 보내는 바람에 제 계정에는 지금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계정으로 사가지고
한번 저도 레어 파츠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슈퍼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우리 유튜브 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맞죠? 한 칸에 이게 DGX가 중칸보다 좋아요. 직제 한번 달려봐야지. 좀 어려운 트랙 한번 달려볼게요. 출구가 너무 늦어. 와, 차 진짜 무겁다. 몸싸움이 진짜 강해. 게이지가 진짜 잘 차요. 몸싸움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게이지가 잘 차. 와, 봤어요 형들 몸싸움만 그럼 다 날라가. 와, 게이지 많네. 무슨 스피드 카트 맞죠? 밀어버리기. 몸싸움 절대 안 밀려. 돼지야. 톡. 와, 돼지 1등이다. 와, 돼지 1등 싫어? 아, 귀여워 죽겠네. 뭐, 요 정도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차인데, 저는 꼭 이 차를 스피드 차가 아니지만, 레어 파츠까지 박아보고 싶네요. 예, 얼마나 좋아질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도 뭐, 중카보다 일단은 훨씬 좋게 나와가지고, 스피드에서도. 할만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 me hear you say, oh!